그 제가 봤을 때 한숙이 씨가 내 거 하자. 야, 이만기 일로 와봐. 만기. 프로포즈도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프로포즈 제 남편이 했어요. 급하게 저보고 울산으로 좀 오래요. 그래서 갔더니 차를 몰고 어디 아파트에를 가더니 키를 하나 주더라고요. 문 열고 들어가라고. 아파트 안에 들어갔더니 가구랑 다 사놓고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살 집이라고. 듣던 것 중에 제일 완전 드라마에서 상속자들 바로 예스 하셨어요? 아니면은 저는 7년이나 교제했으니까 때가 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. 역시 역시 돈이야. 세상 역시 돈이야. 세상 역시 돈이야. 아니 보통 그럼 이렇게 감동해야 되는데 올 때가 왔구나. 주저앉아서 울던지 막 울던지 이걸 말할 텐데 막 울 텐데 반응이 오래 기다렸잖아요. 오래 기다렸어요. 7년이면 마리 씨는 프로포즈 어떻게 받았어요? 15년 돼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자주 놀러 왔는데 제 방에서 제가 뭐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 슉슉슉 하고 가더라고요. 뭐야? 뭐 한 거야? 프로포즈잖아. 뭐라고? 뭐라고 했는데 너무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. 다시 해달라니까 안 하더라고요. 민망하니까. 최장흠 씨는 먼저 프로포즈 하신 건 아니죠? 아, 뭐 남자가 해야죠. 근데 저희는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. 그랬더니만 자기가 이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통장에 약간 1,000만 원 못되게 모아서 주면서 남자방이? 예, 결혼하자고. 네. 그때 이제 뭐 남자들 뭐 의사한테 가면은 돈이네. 뭐, 결국 돈이야 보니까. 지금 한 20여 년 지난 아, 그 돈보다 더 많이 가져갔어요. 미끼였어요 그게.